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 아니의 한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잤나요? 친구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주님을 찾았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큐티! 하니! 기도는 성도에 강한 무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이에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좋아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어요. 어서 일어나라. 베드로가 천사의 부름을 받고 일어나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성도의 강한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잊지 말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꿀벌이들 되기를 약속해요. 사랑하는 꿀벌 친구들,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나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언제나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꿀벌이들 되기를 다짐해요. 알겠죠? 내일 그리고 주일에는 스스로 큐티 잘하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